좋아요. 전복. 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전복 1kg로 만든 전복 카레 면 덮밥인데, 왜 면이냐면, 여기 중간에 또 여러분들. 이거 들어가지고, 면도 넣고 덮밥으로 먹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카레랑 너무 잘 어울리는 파김치 준비했습니다. 저는 BJ 장비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뜨겁겠다. 그리고 카레는요, 그 오뚜기 제일 매운 카레. 와, 매운 카레 맛있다. 와와. 이거는 엽적당면이 아니고 중국식 당면이에요. 12mm짜리. 인터넷 사면은 4,000원 얼마에 배송비 2,500원 붙어서 거의 한 7,000원 정도 가량 하고, 직접 사면 2,000원. 네. 파는 곳은 중국 식품 파는 데 가시면 다 있어요. 중국 식품 파는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오케이, 면딱 깔끔하게. 와, 여러분, 전복으로 해도 상당히 맛있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은 건데도. 저는 하루에 기본 두 끼를 먹고 있습니다. 전날 좀 과식했으면 한끼 먹고, 좀 먹다가 다시 해야겠다. 너무 많다. 먹을까요? 여러분, 이거 끼니까 만능이네. 거의 무적이네요, 무적. 이것도 남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이거 적은 양 아니라고. 이렇게 꺼내놓으니까는 많다고 하시네. 전복. 와, 전복 식감 예술입니다. 파김치는
제가 카레 먹으려고 샀어요. 여러분들이 또 먹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파김치는 사오는 기억 안 나는데 만 얼마, 1kg에.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진짜 강추, 여러분 꼭 해드세요. 전복 카레. 진짜 맛있어. 저는 파가 그 약간 조금 맛 그 갓 담그자마자 오는 줄 알았는데 딱 먹기 좋게끔 익은 거 보내주시네. 제바리님 어서오세요. 전복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백숙이랑 버터구이. 버터구이 진짜 맛있죠. 아, 전복. 여러분, 저는 진짜로 감성팔이 이런 거 아니고요. 전복을 좀 제대로 된 전복, 약간 좀 큰 전복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말고 큰 전복은 방송하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비싸서 못 먹었어요, 솔직히. 흰쌀밥에다가 먹어도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겠네요. 조금 맵데 먹을만한?
와. 땀 터진다, 땀 터져. 전복이랑 야채랑 해가지고. 오, 파김치가 많이 없네. 많이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끝장난다. 끝장나. 와, 전복 예술. 아니,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 진짜 맛있어요. 식감이. 전복 면이 이건 아니고 2kg를 그 받았어요. 여러분들 맞아. 이거 그리고 전복은요 2kg 클래미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협찬. 와, 대박이야. 손이 이래가 녹화 끝.